먼저 웅남입니다. 하이요.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요. 아주 아주 스페셜하고 특별한 게스트를 제가 모셔왔습니다. 스페셜이고 특별한이고 특별한이고 스페셜이지만 3, 2, 1 몹시도 스페셜하고 특별한 분의 등장. 저것은 사람인가 곰인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르는 과한 몸부림. 하지만 진짜 과한 건 나이 25. 이것은 진정 무리수. 전직 경찰 웅남이. 25살이란 무리수 속에서 마치 우리에서 빠져나온 곰마냥 특별한 능력을 지닌 그는. 어디서 발집에서 발집? 어? 뭐야? 여보세요, 왜 이렇게 커? 이런 거는 이렇게 도치로 이렇게 탁 쳤다 다치게 생긴 주민들. 그렇게 이 동네에 문제만 생겼다 하면 걔랑 너랑은 끔이 달라. 모른 척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지 말입니다. 100% 리얼 귀무빙으로 감지되는 심리방. 도움의 비명들. 눈과 귀는 비상하고 발은 빨라서 그의 속도 시속 50km 이상 인정. 그런데도 놓지 않은 저 여유. 장비 없이 말벌통 제거하는 건 일도 아님. 그렇게 세상 하나뿐일 것 같은 이분이 여기도 있더라. 편의점도 아닌데 1+1. 우리 아들 고기 먹이려고 이렇게 직접 장까지도 다 보고. 응? 민수 형님의 큰 아들이자 옥남과 복붙한 외모. 너 그 처음 봤을 때만 해도 말이야 짐승이었어 그때. 그에겐 출생의 비밀이 있었죠. 15년 전 헌팅 포차 말고 진짜 헌팅을 다닐 때 산에서 발견했던 남자 아이. 그를 걷어 길들이며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넌 내 아들이니까 키웠더니 이정식의 양아들이자 오른팔로 큰 남자. 아시다시피 이정식은 마약 판매로 큰 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바이러스 연구와 치료제 개발에 투자하였습니다. 마약을 넘어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고 있던 아버지 이정식의 밑에서 그의 일을 돕다 얼마 전. 오 팀장님, 중국 쪽 애들과 마약 거래 현장에서 찍힌 증거 사진입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에 없는 존재로 살아왔기에 신원 미상입니다. 얼마나 걸려? 5분 이내라고 합니다. 신원 미상을 그렇게나 빨리 찾는다고? 배민 말. 배민이 누구야? 1인 가정에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분. 3, 2, 1 들어왔습니다. 이 와중에도 배달이 중요한 너는 진짜 배달은 민족. 전국에 사진 돌리고 공조수사 요청해. 그렇게 뿌려진 그의 사진 그 시각. 엄마, 엄마 나 좀 한번 살려줘라. 어? 도박하다 돈을 잃은 친구 말봉이. 누르면서 칼 맞아 뒤지든 엄마한테 맞아 뒤지든 갈 거면 나 그냥. 아! 그래 마중은 안 나갈게 했지만 우정이 뭔지. 야! 야 네가 그러고 싶어. 그의 동물적인 능력치를 이용해 잃은 돈 회수에 나서는데. 자 골라봐 골라봐 골라봐. 하지만 시작하기 무섭게 뭔가 친숙하고 익숙한 냄새가 나는데. 그게 바로 돈 냄새 아니겠어? 하지만 뭔가 달랐다 싶더니 경찰 떴다. 아니 빌라우스에서 농사를 하셔야지 왜 공사를 하셔. 전직 경찰답게 경찰이 온 걸 귀신같이 맞췄으나 그대로 연행. 아니 그 사지 멀쩡한 사람들이 그 열심히 일은 안 하고 도박을 해요 그거. 그런데 경찰들에게 뿌려진 지명수배범 이정학의 얼굴 나웅남과 닮았남.